꿈의 도시라는 시책을 펼치고 있는 충북 제천. 시내 곳곳엔 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건축물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센터에 발생한 참사로 도시 전체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분위기인데요. 성탄절 당일 시내엔 크리스마스트리에 불이 켜지지 않았고, 경쾌한 캐럴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주 가던 데인데 그렇게 돼가지고 좀 기분이 이상해요. 저희 집 근처에 일어난 그런 많이 안타깝고, 그리고 제 주변 분들도 많이 돌아가셔서 조금 슬픈 사건이에요. 화재 현장 인근에 사는 학생은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마음이 안 좋으시겠지만, 슬프시겠지만, 돌아가신 가족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조심하시고. 화재 발생 7분 만에 소방차는 현장에 도착했지만, 불법 주정차로 30분이 지나서야 구조 작업을 펼칠 수 있었는데요. 불법 주정차 때문에 골든 타임을 허비한 것입니다. 여기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가지고 불 절차가 4번 시도합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불법 주차 얘기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한번 열어봤습니다. 저 정 어디에 차량이 주차돼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이쪽에 도로면은? 어떤 예 여기 사, 이 2차선 도로면은? 예 이쪽에. 소방차가 못 들어와서 그런 거라고 들었는데 심하게 단속을 해야 될것 같고. 화재 현장을 방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희생자들의 애도를 표하고 건축 행정 법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방 요원이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요원이 4명뿐이라고 하니까 이 지방의 열악한 사정에 대해서 더 증언이 되고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합 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엿새째. 대형 화재로 목숨을 잃은 29명 중 4명의 마지막 발인이 엄수됐는데요. 경찰은 스포츠센터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이 건물의 안전점검을 한 소방점검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천지TV 황시연입니다.